하태경 의원이 이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는데 타이밍은 어떻게 보세요? 요즘? 저는 좋은 아이디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그리고 하태경 의원 정도면 네. 그래도 지금 수도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데 가서 해볼 만한 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예를 데가 들면. 그 제가 뭐 지역구는 뭐 말하겠습니다만 예컨대 뭐저 같으면 은평을 같은 데 가봐라. 아, 은평은 은평. 왜냐하면 강병원 의원이 현역 의원이지만 거기 이제 김우영 전 구청장이 네. 이제 그 더민주 혁신이고 그래서 대표고 대표.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밀어내겠다고 오는 강병원 의원은 데니까 대표적인 예. 반명이고. 그러니까 거기에도 민주당이 표가 갈리는 상황이니까 소위 말한 이제 그 대한민국 운동권 3인방의 대결. 이렇게. 그리고 뭐 거기 이재호 전 의원의 조직도 좀 있고.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내가 험지인데 은평을은 정말 험지 중에 험지거든요. 거기도. 옛날 그렇죠. 뭐 이재호 의원이 했지만 험지 중에 험지니까 내가 여기서 한 석을 올리겠다. 뭐 이렇게들 다들 그런 해줘야 게좀 되는. 더 감명이